수확기 양파밭 관리는 상황에 맞게 합니다. 30여 년 동안 한국출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양파 등 농작물은 수확기 때 물을 주면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가급적 물주기를 하지 않는데요. 집 앞에 양파 밭은 수확 시기가 20여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메말라서 잎이 말라 쓰러지고 비대가 안 되니까 밤에 물을 주는데요. 다음날 아침 잎들이 더 싱싱하게 일어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양파 옷걸음 준것하고 수확기 때이 비료 물 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양파는 4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 옷걸음을 주시면 안 되고요. 저장색 때문에 수확기 때 물을 주면 안 돼요. 역시 저장색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물을 안 줘야 되냐? 아니, 상황이 맞게 또물줄 때도 있죠. 일률적으로 물줄안 주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물을 줘야 됩니다. 수확기 전에 물을 주면요, 좀더 굵어집니다. 그리고 좀더 아삭아삭 맛도 있어요. 물안 주고 말린 것보다는 저장성이 떨어지죠. 우리 텃밭에 조금 심어가지고 자가 소비 그냥 뭐 한두 달 내에 먹을 것 같으면은 물 주면 좋죠. 아삭아삭 맛있습니다. 더 큽니다. 매운맛도 덜해요. 근데 이제 계속 놓고 먹거나 또는 전문농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비한다면은 그러면 안 되죠. 저장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물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데, 지금 양파 계약 재배 하신대요. 4월 초부터 질소 비료 살표를 금지하고요. 5월 초부터는 물대기도 자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얘기는 물을 줬어요. 지금이 5월 이제 하순 넘어가는데 그건 너무나 가물어섭니다. 아직 비대가 한창 이루어져야 되는데 잎들이 다 말라서 도복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물을 줬는데 그 시들시들 말라서 쓰러지던 잎들이 아직 넘어져는 있지만은 아주 싱싱하게 다시 파릇파릇하게 저렇게 약간 좀 일어섰습니다. 또 한참 더 기대가 돼야죠. 지금 이 양파 잎들 숫자가 보통 8개에서 10개씩 뭐 11개 정도 나온 것도 있고 하는데요. 아주 잘 재배가 됐습니다. 이 정도 잎이 10개면은 잎파가 굳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되기도 전에 너무 가물어서 도복이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물을 줬는데 상태가 꽤 좋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 그 정도는 더 비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양파를 영상 찍을 때 많이 활용하는데요. 아주 엄청 큽니다. 이 양파가 크려면요, 이파리가 10개 이상이면 가장 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10개네요. 이 10개 정도 이파리가 되면은 아주 가장 큽니다. 현재 이것은 계속 크고 있는데 아주 엄청, 엄청 크네요. 아주 특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양파는 이파리 개수가 많아야 구가 크는데 이 비늘줄기가 이파리 하나씩이잖아요. 이파리 하나가 비늘줄기 한 겹. 그러니까 이파리가 많아야 됩니다. 10개면은 최상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양파가. 다시 싱싱하게 이파리가 일어섰네요. 앞으로도 계속 더 구가 굵어질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초대된 양파, 우리가 순양파라고 하죠. 이 순양파가 많은데요. 이 초대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큰 모종을 심었을 때 너무 자라서 겨울을 보냈을 때는 이게 추대가 됩니다. 그러시니까 양파 모종을 심을 때 너무 큰걸 심으시면 안 돼요. 아, 또 너무 작은 걸 심어가지고 뿌리 발육이 안 되면은 서리발 피해를 받아서 뿌리가 들떠버리고요. 적당한 크기를 심어야 됩니다. 양파 모종 고르는 것하고 심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